자기 인생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내야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럼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냐? 바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된다. 자, 이런 면에서 수행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행자니까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과 벗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 중에 차별이 원인이라면 차별을 개선해야 되고 배고픔이 원인이라면 배고픔을 해소해야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도록 또 인도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고뇌를 들으면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적인 용어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 안에서만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늘 행복하게, 가볍게, 자유롭게 가지는 게 수행이지.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상담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 깨어있고 살피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을 어떤 특정한 형식만으로 우리가 고집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자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또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정진하고 전법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리지 말고 So regardless of topic 그냥 대화를 해봅시다. Let's just engage in a dialogue. 좋죠? It's good?